만남은 인생의 시작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만남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그 헤어지는 것 같습니다. 오죽해서 말 속에서 사람은 만남보다 헤어짐이 더 중요하다는 그런 말도 하는데 제가 잘 헤어지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시오. 예. 우리 헤어질 때 굉장히 중요하죠. 만남을 잘못했기 때문에 헤어지는 거예요. 헤어질 때 근본적인 답부터 이야기를 하면 뭐냐. 헤어지는 건 나를 위해서 헤어지면 안 됩니다. 상대를 위해서 헤어져야 된다. 이거는 근본 답입니다. 그렇게 했을 때 자연으로부터 다시 우리는 기회를 얻는 게 굉장히 빨리 옵니다. 네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따라서 기회가 올 수도 있고 밀릴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거예요. 그게 인간입니다. 그러니까 우리는 근본이 그러면 왜 헤어지게 되느냐 하는 것은 내 때문에 헤어지기 때문에 상대한테 항상 미안해야 되고 상대는 또 너 때문에 헤어지니까 상대한테 미안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헤어지는 길을 찾아서 명분을 가지고 헤어져야 된다. 너는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돼. 이렇게 해서 헤어지면 상대를 원망하는 거야. 처음부터 내가 상대를 잘못했겠든 성급하게 택했든 이것도 내 잘못이고 내가 질량을 못 갖춰서 상대를 참 즐겁게 해주게 모낸 것도 그것도 내 잘못이고 상대 또한 그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이 지금 만들어지니까 누구든지 서로가 잘못된 인생을 지금 살고 있으니 지금 이걸 놔줘야 저 사람이 다시 새로운 인생을 만들 수 있는 것이지 우리끼리 붙들고 있어갖고는 안 되니까 그러니까 상대를 위해서 헤어져라 이 말이죠. 상대를 위해서. 그 요렇게 되면은 자연에서 우리가 헤어질 때도 너희들을 딱 보고 있어요 지금. 그래서 다음에 기회를 주고 안 주고 하는 것들이 생기니까 정확한 방법으로 상대하고 합의를 봐서 새로 시작을 해라. 이렇게 되는 거죠. 상대를 미워해서는 안 된다. 상대를 미워하는 자체는 네가 모지됩니다. 이 말이죠. 지금 상대를 내가 어떻게 컨트롤을 못한 것도 네 모지됨이고 상대는 또 나를 갖다가 어떻게 컨트롤을 못한 게 너의 질량이 모자라서 그런 거니까 서로가 서로를 위해라. 헤어지는데도 서로가 미워서 갈라지는 게 아니고 서로를 위해서 헤어져라는 거죠. 그렇게 함으로써 헤어지고 나서도 뭔가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항상 도움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빨리 갖추어라. 인생은 만났다가 헤어진다라고 해갖고 인연이 끊기는 것은 절대 아니다. 이런 거죠. 지금은 우리가 지금 맞지 않아서 지금 헤어지지만 언젠가 서로한테 도움 줄 수 있는 환경은 너희들이 최고로 잘 지금 가지고 갈 수 있는 상대이기 때문에 또 서로가 도움 줄 수 있다. 우리끼리 발목 잡고 서로가 네 죽고 내 죽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게. 그거 잘못됐나? 네 죽고 내 사나? 네. 그러면 안 되는. 그러면 그 벌을 내가 다 받아야 돼. 이렇게 항상 상대를 괴롭히려고 하지 말고 상대를 위해서 물러서라. 그러면 네 복은 저절로 자연이 준다 이 말이죠. 상대를 위해서 물러서라는 거예요. 내가 저 사람한테 사기를 당했다라고 해서 사기꾼을 미워하고 막 이렇게 해갖고 내가 지금 이렇게 내 이득을 몰라 하지 말고 내가 이 사기 당한 데는 내 잘못이 분명히 있습니다. 상대를 위해서 내가 물러서라. 그러고 너를 모지름을 갖추려고 노력을 하면 자연이 너를 도와준다. 상대를 미워하고 있으면 절대 너를 안 도와준다. 너를 두고 보지. 여기 자연이 하는 일입니다. 우리가 신을 잘못 알고 있는 거죠, 지금. 신은 항상 나와 같이 존재한다. 그래서 항상 일거수일투정은 우리가 같이 접하고 있기 때문에 네가 속이고 숨기려 한다고 숨겨지는 게 아니다.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내가 지금 어려웠다고 해서 상대를 원망하는 짓은 하지 마라. 그거는 바보 짓이다. 이해됩니까?